자,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. 자, 오늘 플레이 해볼 모드는 VS Anders. 바로 한번 가봅시다. 자, 이 앤더스 같은 경우에는 저를 없애라는 의뢰를 받고 찾아온 암살자인데, 이제 뭐 하다하다 암살자와 랩배틀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가봅시다. 띵띵띵띵. 아, 안녕하신가. 나는 앤더슨 요원이다. 유감이지만 이제 자네의 인생을 끝내라는 그런 의뢰를 받아버렸어. 뽀뽀뽀스키다 뽀뽀. 뭐라는 거야? 됐고 랩배틀이나 하자. 하하,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조금 어렵겠구만. 자, 3, 2, 1, GO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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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오, 예. 오, 뭔가 요원답게 목소리가 좀 묵직합니다. 노래 분위기도 뭔가 세상에 종말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. 난이도는 아직까지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 앤더슨 같은 경우에는 판정이 아주 좋습니다. 제가 틀려도 좀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.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저 뒤편에 위티 있는 것 같은데 뭐야? 어, 저 왼쪽에 위티 보이세요? 요런 깨알 이스터에그까지. 뭐 초코가 그냥 무난하게 깨지 않을까요? 이 정도면? 오우 에이. 뭐 앤더슨 요원이라고 해가지고 살짝 겁먹었지만 어림도 없지. 나 랩배틀 중독자야. 지금 암살하러 와가지고 뜻하지 않게 남친한테 지금 페이스 휘말린 것 같거든요, 앤더스. 잠깐만, 내가 이거 랩배틀이나 하러 온 게 아닌데. 이거 뭔가 이상해. 나는 이곳에 수년 동안 배회해왔지. 그러나 너가 나타난 이후로 이곳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. 히포밥 내 알바 아님 뭐야. 여기서 너가 뭘 하고 있던 간에 그만둬. 나 그냥 랩배틀만 하고 있을 뿐인데요. 오오 가보자. 에이. 오야, 이 노래 좋다. 서로 죽어가는 랩 그 목소리가 조화가 잘 됩니다. 앤더슨이 처음에 묵직하게 한번 날려준 다음에, 그리고 남친의 청아한 목소리가, 예, 약간 서로 주고받은 느낌이 강해요. 이 곡은 오, 클라이맥스 온다. 따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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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다. 오오오오. 자, 본 실력 나오는 앤더스. 따다다다다다다다. 아, 이제 본격적으로 저를 죽이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. 따다다다. 첫 번째는 약간 탐색전 느낌으로 몸풀기 싹 해준 다음에. 야, 이 파트 좋은데? 뭔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느낌이라서. 뭐 두 번째도 가볍게. 그래. 왜 얘 왜 이래 얘 또. 어머? 전 랩배틀밖에 안 했는데요? 세상이 무너진다 진짜. 내가 맞았어. 네가 뭘 했는지 봐. 넌 재앙 덩어리야. 예? 저는 그냥 랩배틀만 했는데요 진짜. 네가 이곳을 박살내놨어. 스키바뿌뿌다뿌. 우리들을 둘러싼 이 오래된 세계가 무너지고 있어. 내가 널 지금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 둘 다 사라지고 말 거야.
어 이제 진짜 보스전 느낌으로다가 오 뒤에 전광판도 다 깨졌고요. 과연 앤더슨의 실력을 한번 봅시다. 진심에 나온 앤더슨 진심 모드 한번. 오야 이거 좀 빠르다 확실히. 마지막 스테이지는 느낌이 좀 다른데? 잠깐만 근데 이거 확실히 판정이 너무 좋다. 저 많이 지금 틀리고 있는데도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. 야 연속을 누른 건 나 스케치 모드로 단련됐다고. 그때 얼마나 개고생했는 줄 알아? 오. 자 템포 점점 끌어올린다. 어우 잠깐만. 온다! 우와! 이게 뭐야? 정신을 못 차리겠어. 근데 왜 이렇게 잘하고 있나? 아, 정확도 근데 40% 실화야? 솔직히 이거 지금 판정이 좋아서 깬 것 같습니다 이거는. 야 그래도 오랜만에 좀 빡센 거 하니까 재밌네. 그동안 너무 좀 단조로운 패턴이 많았어가지고 이제 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? 그렇게 혼합형 세상을 남친의 랩으로 인해 멸망했다고 합니다. 수고요. 자 다음은요 제가 예전에 봤었던 혼합형 애니메이션 있잖아요. 거기서 나왔던 캐릭터들로 실제 게임은 플레이할 수가 있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 만화에 나왔던 배틀을 제가 실제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기억나시죠? 삐 빠라바베 빠라베 삐삐삐삐. 아, 야 잠깐만. 와, 얘 왜 이렇게 앤더슨하고 나오니까 이게 느려 보이냐? 와, 근데 이거 그리고 이거는 좀 판정이 애매하다. 오케이, 여기 합주 파트.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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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근데 캐릭터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? 그 약간 실제 푸나펑 캐릭터랑 그렇게 뭐 괴리감 안 들게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. 이 제작자분이 말이죠. 어? 뭐라 더 있어? 잠깐만. 와, 이 캐릭터로 부르는 하이라뇨? 진짜 제가 요새 진짜 최애하는 곡 중 하나예요. 나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? 바닥에 있나? 뭐 차 타고 가는 건가요 지금? 그 만화에서는 버스 타고 있었는데? 이거 버스죠? 이거를 저 두 명이서 합주 부르니까 좀 느낌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.
아니 왜요? No!